다녀왔습니다. 유라야 괜찮아? 야, 요루루, 뭐하냐? 아무것도 아니야. 야, 너 울었냐? 아니거든? 안 울었거든? 아, 뻥치시네. 눈이 띵띵땡땡 부은 게 딱 봐도 빵빵 울었구만. 왜 울었냐? 덜렁거리다가 넘어졌지 뭘. 조심하라니까. 겨우 그런 걸로 우냐? 울보네 울보. 아프니까 울지. 오빠도 울잖아. 무슨 소리야?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운 적이 없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모든 아기들은 태어날 때 응애 응애 하고 태어나거든. No, no, no. 나는 사나이잖아. 사나이는 절대 울지 않았고 안고 안을 거야. 아주 자신만만한데? 그럼 나랑 내기할래? 내기? 그래, 내일은 우리가 용돈을 받는 날이잖아. 받을 용돈 전부를 걸고 내기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내일 받을 용돈 전부를 주는 걸로. 딱 봐도 내가 이길 텐데. 뭐 좋아, 나야 뭐 돈 터벌 고쳤지 뭐. 좋아, 그럼 지금부터 시작이야. 아주 슬론니. 쟤네는 또 저러네. 더 늦기 전에 장인나 보러 다녀와야겠다. 이게 웬 떡이야? 요새 돈 쓸 일 많았는데 구취비 싹 도네. 요르르 용돈을 차지하려면 요르르를 울게 만들어야 하는데 어떤 방법을 쓰면 좋으려나? 그냥 울 때까지 콱 그냥 때려버려야 되나? 이렇게 그냥 잡고 빡! 때려버려야 되나? 야, 너 뭐하냐? 뭐하긴, 양파 썰잖아. 그러니까 그걸 왜 내 방에서 썰은데? 빨리 들고 나가, 눈 맵잖아. 내부라고 썰지 뭐 그러고 썰겠냐? 어디서 개수작이 안 나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방심하고 있다가 용돈 다 털릴 뻔했잖아. 얼른 나도 뭔가 작전을 세워야겠어. 조금만 더 하면 울릴 수 있었는데 너무 아깝다. 또 어떤 방법이 있어야 하나? 똑똑똑 똑똑똑. 야 요루루, 문 좀 열어봐. 어? 어? 잠깐 오빠! 평소에는 노크 안 하고 내 방에 들어오잖아. 오늘은 왜 노크를 하지? 뭐가? 수상한데? 수상하긴 뭘. 빨리 문이나 열어. 싫어. 안 열래. 아쉽네. 방문만 열었으면 한방 울려버리는 건데 무섭게 말이야. 아이 참, 하루 종일 요루루 어떻게 올릴지 고민하느라 힘드네. 아, 시원한 얼음물 한잔 해야겠다. 내 사랑 왕자님. 응? 왜 갑자기 TV가 켜졌지? 당신을 해칠 수 없어요. 다시 인어공주로 돌아갈 수 없어도 저를 사랑하지 않으셔도 제 마음은 진심이었는걸요.
성공이다. 내가 찾아온 유튜브에서 가장 슬픈 영상이 오빠를 울리려고 해. 오빠 용돈은 내 차지. 뭐야? 미치신 걸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뻔하다 뻔해. 쳇. 그 정도는 이 상남자 김리아를 올리지 못한다고. 넌 안 되겠다. 내 주먹으로 올려줘야겠구나 이제. 보니까 말이야. 여보세요? 아빠! 리아야! 아빠야! 네, 아빠고 알아요. 말씀하세요. 지금 엄마가 장보러 갔다가 쓰러졌다고 하거든. 그래서 잉여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는데. 엄마가 쓰러져요? 그래서 아빠도 지금 가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요루루랑 같이 와. 찾아올 수 있지? 네. 빨리 갈게요. 뭐야? 왜 그래? 뭔 일인데? 엄마가 쓰러졌대. 뭐? 요루루, 잘못하면 엄마가 죽을지도 몰라. 얼른 잉여 병원으로 가자. 엄마! 안녕하세요, 보호자분. 선생님, 제 아내는 괜찮은가요? 아, 큰 병은 아니고요. 열이 많이 나셔서 쓰러지셨던 것 같습니다. 열을 내리는 주사를 맞으셨으니 곧 괜찮아지실 거예요. 수액 다 맞으시고 집으로 돌아가서 안정을 취하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아침에 감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더니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럼 이만. 아빠, 엄마 죽는 거야? 선생님이 죽는 거잖아. 어떡해. 엄마처럼 인생 올랜드 고릴라 같은 사람이 쓰러진 거면 엄마 진짜 하늘 날아가는 거야. 엄마는 감기가 심해서 쓰러진 거야. 방금 주사 맞고 약 먹었으니까 괜찮아질 거라고 했어. 엄마 그리고 안 죽어. 내가 평소에 말 안 들어서 이병원에 올려주면 좀 잡아. 앞으로는 아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변식도 안 하게요. 여보, 정신이 들어? 아니, 얼마나 걱정했다고. 여긴 응급실이야. 여보가 슈퍼에서 장 보다가 쓰러져서 주변 사람들이 신고했나 봐. 얘들은 왜 이렇게 울고 있담? 엄마, 하나님, 엄마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아, 얘들아, 엄마 괜찮아. 오히려 한숨 푹 자고 일어나니까 몸이 가뿐한 걸. 다행이다. 엄마 아프지 마요. 뭐야 오빠? 오빠는 상남자라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운 적도 없고 앞으로도 올 일 없을 거라며. 내가 언제? 너도 내게 하니까 안 우는 거 아니었어? 어쩌라고? 엄마가 걱정되는데 어떡해? 나도 마찬가지고. 이 녀석들, 엄마 걱정 많이 했구나. 여보, 오늘 회사 초퇴하고 왔으니까 뭐 이렇게 된 거? 오늘 저녁밥은 내가 할게. 오늘은 여왕님처럼 푹 쉬고 빨리 낳자. 알겠지?
다들 고마워요.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